안녕하세요. 18살 김루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빈이 엄마 남정화라고 합니다. 화장품 모아놓고 파는 곳? 저는 시코르를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시시콜콜? 요즘에는 립만 바르는 것 같아요. 안 바르면 좀 아파 보여가지고. 중학교 때는 눈 섀도우 빡, 코 쉐딩 빡, 입 빡 불려서도 막 진하게 했고 그랬었는데 고등학생 되면서 좀 분위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10대 때 했던 메이크업을 한번 해줘보고 싶어요. 공감대를 형성해보고 싶어서. 저는 10대 학생 같은 상큼 발랄한 메이크업을 해주고 싶어요. 루비나, 엄마 10대 때 했던 메이크업을 한번 해줘볼 테니까 기대해. 저는 그냥 제대로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잘 고르고 와. 뭘로 사지? 눈에다 눈물처럼 하는 건데 이걸로 엄마에게 포인트를 줄 거예요. 시작해볼까? 엄마 때는 이랬다. 너도 한번 당해봐? 뭐 이런 거.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오, 나 노란색 이거 대학교 때 칠한거다. 예쁘다. 아, 아이라인으로 점을, 매력점을 찍어줘야겠어요. 그냥 유튜브에서만 봤어요. 이거 점 찍는 거 이게 맞나? 눈물점 같아. 아니에요, 매력점이에요 이게. 오, 부의 상징. 라떼는 무조건 21호였는데 톤도 화사하고 좋아요. 밀착력도 좋은 것 같고. 입색 노랑이라고 합니다. 우선 베이스가 웜톤이신지 쿨톤이신지 먼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올려드릴 컬러는 웜톤의 핑크 컬러고요. 올려드릴 컬러는 쿨톤의 핑크 컬러. 쿨톤이실 때 확실히 일정하게 삼겹처럼 뽀얗게 정리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의 크레이션 회색이 한 방울 들어간 컬러가 베스트이신 여름의 뮤트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으로 화장하시면 돼요. 엄마, 너 퍼스널 컬러 테스트 받으러 가요. 오, 예. 안녕하세요. 피부는 밝은 파스텔 톤 되는 순간 피부도 같이 반짝반짝해지면서 투명해지는 느낌이 올라오는 여름의 라이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퍼스널 컬러가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제 오렌지 계열을 뺀 핑크 계열을 이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좋고 더 이쁘게 화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나의 미니미 그런 메이크업 하고 싶어요. 과즙맘. 있어요. 우리 딸 피아노 대회 같은 거 어렸을 때 해준 적 있어요. 눈썹을 그려줄게요. 엄마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루빈이도 한번 해봐. 섀도우 갈게요, 섀도우. 믿어, 날. 예쁘게 해줄게. 잘 어울려. 너무 잘했어. 예뻐. 아, 입술은 약간 도톰하게 그렸던 것 같아. 눈 위로 봐봐. 번질 것 같은데?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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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됐어.
펀지처럼 얹었다. 침묻혀라. 아니! 아 진짜! 엄마 땐 진짜 이렇게 써. 면봉에 침 붙여가지고. 스무 살 때 진짜 이렇게 하고 메이크업하고 댕겼어요. 노란 티를 입고 노란색 섀도우하고 진짜 별로일 것 같아요. 노란 색깔 섀도우 쓰는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일단 기초부터 바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웃어? 나보는 것 같아서. 좋다. 내 얼굴에 하는 건 엄마 얼굴에 하는 건 달라. 웃어주세요. 생기를 더 돋보기 위해서 블러셔 하고 있어요. 술 먹은 거 굵은 펄 이용해서 위에다 얹어볼게요. 이상하죠? 아 진짜 예쁘다니까. 이뻐봐. 진짜 마음에 들어. 글리터. 글리터? 화장품 빛나 막 얼굴이. 아! 매력점. 편하죠? 눈 밑에. 망했다. 안 돼! 완성했습니다. 제가 과즙맘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상큼 발랄하게 했어요. 입술도 완전 핑크 색깔로 하고 제 펄 좋아하거든요. 펄도 많이 추가했어요. 오! 오! 예뻐, 예뻐, 예뻐. 예쁘다. 적선이 화장 같은데요? 예쁘다. 예쁘다. 어,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안 든다. 안녕하세요. 와우. 와우.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와우. 저 오. 완전 엉망진창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이 상태에서 예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어디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입술하고 네. 섀도우요. 어, 그렇죠. 지워볼게요. 아깝다. 그렇죠. 아쉽지만 더 예쁜 류빈 씨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들이 좀 중요해요. 이렇게 선크림 겸 수분감이 많은 타입을 이용해서 베이스 겸 같이 사용을 할 거고요. 안에 들어있는 퍼프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런 메이크업 도구들을 좀 사용을 해주는 편인데 균일한 톤만 생길 수 있도록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컨실러는 조금 피부톤보다 어두운 컬러로 뒤를 조금 가려줄게요. 파우더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브러쉬 소량만 그냥 가볍게 얹어주시면 진하지 않게 올라가죠. 수채화로 물들이듯이 이렇게 퍼지는 느낌처럼 립을 많이 바르시거든요. 그냥 기본 컬러 하나로 음영감만 이렇게 살짝 잡아주세요. 라이너는 이런 진한 컬러의 섀도우를 브러쉬를 이용을 하셔서 끝에는 인싸고 뒤에가 좀 진한 느낌으로 앞에가 좀 연해야 자연스러워서 뒤에부터 좀 낫죠? 진짜 잘 보이신다. 감사해요. 어, 인정받은 것 같아 나. 시코르 가서 딸과 함께 쇼핑도 같이 하고 전문가께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시코르에서 퍼스널 컬러 진단까지 받아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노는 곳 같았어요. 왜냐면 그 지하 1층 가보면 포토존이랄까 그 소파가 완전 진짜 너무 예쁘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당장 사진 찍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나만의 색깔을 찾아서 더 이쁜 모습으로 화장하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든다. 이 기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마음에 정말 안 들어요.